고쇼 백반토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토론계 맛소금. 간이 맞아요? 간이 맞냐고요? 내일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저는 안치수 안 대표고요. 오늘도 백반집에서 오찬과 함께 얘기 나눠주실 기빈 자리하셨습니다. 지혜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 대표님. 예. 아, 답답하네, 그냥. 아유. 오늘도 저 MB님 대신. 제가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B님이 그러래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오늘 라운딩이 예, 알겠습니다. 좀 잡혀있으셔가지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고, 제가. 아주 마음대로네. 라운딩이 뭐가 그렇게 부득이하다고 약속을 깨고 이렇게. 깬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재웠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어쨌든 알겠고요. 지금 예. 케냐에 계시다 오셨죠? 예, 그렇죠. 아주 참 바쁩니다. 이 우간다에서 일 보고 여기 와서 밥 먹고 또 케냐 갔다가 다시 여기 오고. 근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뭐예요? 우간다가 북한이랑 군사협력 같은 거 중단할 거라고 우리 정부가 발표를 했었는데 우간다 쪽에서 그 직후에 바로 그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그냥 그렇게 선전하는 것이다 라고 근데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부인했다가 다시 맞다고 인정했잖아요. 그런가요? 이랬다 저랬다 좀 상황이 웃기게 되는 것 같은데. 좀 웃긴 면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 우간다는 조그만 소총 같은 것부터 전부 다 북한 건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다 협력관계를 끊겠다는 건지 이게 아니라는 건지 맞는 건지 뭐가 맞는 건지. 이제 그게 이제 그 원래는 거기가 그 그런 식으로 그렇게 돼가지고 그 지금껏 그 뭐랄까 어떤 뭐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해온 거였는데 근데 이제 제가 거기 가가지고 아 그거는 좀 그러니까 이제는 좀 이렇게 뭔가 다시 이런 쪽에 그 뭐랄까 그런 거를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거를 이제 아니라고 그쪽에서 이제 그랬던 게 그게 아닌 건지 긴 건지 그런 거를 어떤 그런 혼선이 그런 게 있었다가 다시 그 아닌 게 아니고 이제 기다 맞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아니라 했던 게 이제 기가 된 거고 이제 그래서 기가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는 게 기지 아닌 걸 기라고 하는 건 아닌 거다 그런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말을 알겠다고요? 예. 예. 알겠다니까 할 말이 확 없어지네. 예. 어쨌든 내 말을 알아줘서 참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예.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가? 아, 좀 재밌는 것 같아서 듣고 있다 보면 질투가 날라 그래요. 뺏고 싶다, 진짜. 이런, 그런, 어떤, 그런, 이것도 그, 저, 뭐랄까, 다 하면은 됩니다. 예.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근데 혹시. 그 혹시 뭐요? 녹취한 건 아니지요? 녹취. 미안한데 그 저 주머니 아, 저기요 좀... 말을 그렇게 아, 진짜 아니 배우겠다고 내 거 따갖고 갈까봐 안 따거든요. 에이 아 참 아 아. 나도 이거 엄청 공들인 화법이라서 지금 이게... 녹취의 문제 그 과거에 연연하기보다는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할 때이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분열을 선택하시기보다는 안정과 화합을 따르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따가진 맙시다. 아유, 그래요. 예. 그럼 이제 그렇게 믿고 예, 들어갑시다. 오찬장으로. 이랬다 예. 저랬다 왕진스러운 외교적 성과 부풀리기에 대해서는 얘기하다 만 것 같은데 그것은 뭘 맞아. 말어요. 그 여태 했는데. 아 여태 한 거구나. 몰랐어요. 뭐 모르지 않죠.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태 아니, 했네요. 예. 예. 성과 부풀리기 많이 부풀려서 참 배부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배부르면 밥 안 드실래요? 밥 배는 또 따로 있죠. 배가 불러도. 그러니까요. 중요하죠. 들어가시죠. 예. 가세요. 이제 이쪽으로. 예. 이쪽인 것 같은데 몇 번 안 한 데도 알겠는데. 아, 그쪽이구나. 예. 가시죠. 어서 오세요. 이모, 여기 공깃밥 하나 추가요. 아, 이제 VIP실로 들어와 봤습니다. 옆에는 지혜진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예, 안칠수 대표님, 예, 안 대표님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세팅이 다 끝난 건가요? 예. 이건 내 숟가락 아닌데. 아. 지금 그래요. 이 숟가락은 좀 내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럼 저기 여기요. 예. 예, 저 숟가락이 잘못 왔네. 여기 저 금숟가락 갖다 드려요. 예. 저 청년도 참 열심히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청년들과 많이 만나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요즘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 그런 것에 대한 깊은 공감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공감을? 예. 그 예를 들면 어떤?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 공부 열심히. 저도 공부하기가 힘들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힘든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공부를 안 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힘든 시간을 이겨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수저 가져왔습니다. 아, 나 말하는데 끝나 지금. 수저가. 좀만 여유가 있었더라면 말을 안 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주방에 그저 워낙에 바빠요. 아, 주방에. 아. 지금 시간이 점심때라. 조금만 여유가 있었으면 안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저기 고맙고요. 수고가 많은데 그 여기 손은 왜 그래요? 아, 뜨거운 거 들다가 살짝 데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조심해요. 아, 예. 예. 손을 이렇게 참 보자니 짠합니다.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더라면 뜨거운 걸 안 들어도 되는 일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 안타깝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안 들었어도 누군가는 들어야 돼요. 그 뜨거운 거. 그렇죠. 그래서 그 누군가도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더라면 이런 것을 직접 들지 않고 갖다 주는 것만 먹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모르는 거죠. 가보겠습니다. 예, 맛있게 드십시오. 가려고요. 아, 그래요. 예, 가서 일 봐요. 아, 온 김에 예. 좀 쉬어요. 힘든데. 누가 찾으면 내 못 봤다 그럴게요. 아이고, 참, 그러면 됩니까? 그 일하는 시간에. 예? 아니, 힘들어 보여서. 그러다 괜히 그 농땡이 친다고 잔소리나 듣지. 그죠? 예, 젊은이, 나가봐요. 아, 예. 예. 아, 좀만 여유가 있었더라면 농땡이를 쳐도 되는 일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 양수리 가서 점심 먹고 또 사우나 가서 한 3시간 정도 자다가 5시에 그냥 밖에서 바로 퇴근하는 거. 아니, 것은... 그게 뭡니까? 예? 아무리 오너라도 그런 식이면 그 직원들한테 찍히지요. 그래서 직원들이 노조 만들면 사업 접어야죠. 예? 이건 제 옛날 어록이고요. 어... 요즘 저의 어록 중에 히트작은 이제 최신작이 좀만 여유가 있었더라면 이제 그거죠. 그거 요새 밀어요? 아, 밀려고 민 건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밀어줘요. 그 원래 개그란 게 그래요. 안 밀었으면 좋겠어. 그 유행어 만들려고 한 거는 아닌데 그게 뜨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많이 봤어요 그런 거. 식사합시다. 예, 이모 우리 밥 줘요. 어 잠깐만. 벌써 끝나는 거예요? 더 길게는 못해? 비디 능력 안 돼 그렇게? 안 돼. 아, 저 PD도 좀만 이모, 여유가 있었으면 여기 찰떡도 좀 줘요. 방송사 한두 개 사가지고 막 지맘대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아, 여유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시끄럽게 떠들어. 나 얘기하는데 이순정 씨가 만든 찰떡이요. 아, 좀만 여유가 있었더라면 이모도.